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관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엄청 짧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특별히 준비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곧바로 들어갈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 간단하게 복습해보면요 여러분, 내사고마끼 나는 끼를 자주 거르는 편의 정도의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영어로 하게 되면은 I skip meals quite often. 나는 끼니를 거릅니다. I skip meals 꽤 자주, quite often 정도의 표현이 지난 시간에 표현이었어요. 오늘 표현도 간단하게 배워보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위해 준비하고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3분의 1 제가 끝내드릴게요. 자, 오늘 표현 야무지게 가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배운 표현이 일단은 뭐냐면 여러분, 좋은 시간도 이제 끝난 것 같다. 그만 이제 좋은 시간도 다 지난 것 같다 정도의 표현이 돼요. 그래서 언제 쓰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왜 고등학생 학생들이라든가나 아니면 이럴 때, 아니면 우리의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황금 연휴 막 일주일짜리 연휴를 막 연거푸 보낸 거야. 근데 이제 월요일이 출근 날인데 오늘이 일요일인 거야. 그럼 이제 좋은 시간도 이제 끝난 것 같다. 그리고 막 이제 그 대학생이나 이런 분들 대학 방학이에요. 잘 보내다가 이틀 뒤면 개강이야. 그러면은 우리 이제 좋은 시간도 다 끝난 것 같다 정도의 표현이거든요. 언제 쓰는지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야를 영어로 한번 뱉어보고 덩어리 잘라보고 여러분 턴을 해보고 곧바로 제가 말씀드릴 거 하고 오늘 마칠게요. 그래서 좋은 시간도 이제 끝난 것 같아 정도의 표현이고요. 영어로 한번 뱉게 되면 어디 되냐면요, I guess the party's over. I guess the party's over. Oh, I guess the party's over. 좀만 더 천천히 I guess the party's over 정도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덩어리 쪼갈라 보면요, 자 여러분, I guess, 나는 추측을 합니다. 나는 짐작컨대, I guess, 나는 추측을 합니다. 뒤에 문장이란 걸 나는 추측한다, 뒤에 문장이란 나는 짐작한다, I guess, 이렇게 되고요. 뒤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좋은 시간이 있죠 여러분, the party is over, 즉 the party is over인데 연음이 되면은 the party is over, 따라해 보실까요? The party is over,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뜻이 뭐냐면 직역하면은 그 파티가 끝났다 정도의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파티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직접적인 파티 되겠지만, 오늘 우리가 배우는 파티에서 파티는 좋은 시간,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즐기고 할 수 있는 이 좋은 시간을 the party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the party is over 하게 되면은 오늘 해석하시기 경우에는 좋은 시간이 끝났다, 좋은 시간이 끝났다, the party is over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I guess 나는 추측한다, 난 짐작하건데 좋은 시간 끝난 것 같아, the party is over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덩어리 짜서 해보고 빨리 여러분 턴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빨리빨리 갈게요. 제가 완전 말이 초스피드인데 죄송해요.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래요. 제가 갈게요. 나는 그만 추측을 한다잉. I guess 좋은 시간이 끝났다고 말이래. The party is over. 야, 고마 이제 내가 추측한데 있다 아이가. I guess 좋은 시간 다 지나갔다. The party is over. I guess the party is over. You know what? I guess the party is over. We have to go back to school. I guess the party is over. We have to go back to work. I guess the party is over. 야, 우리 직장으로 우리 학교로 돌아가야 되나? 좋은 시간 다 끝난 것 같다. 좋은 시간도 이제 다 끝난 것 같다가 오늘의 표현이겠습니다. 여러분 손으로 야무지고 스피디하게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할게요. 덩어리 곧바로 던져드립니다. 갑니다잉. 집중하시고, 빠른 듯이 집중하시고. 야야, 이제 그만 나는 짐작컨대 있다 아이가. 영어로요, 좋은 시간이 끝난 것 같다. 내가 짐작컨대 있다 아이가. 좋은 시간은 끝났다. The party is over. 한 번만 더, one last time. 내가 짐작컨대 있다 아이가. 좋은 시간 끝난 것 같아. 자, 잘하셨습니다. 정리해보면요, 내가 짐작컨대 있다 아이가. I guess 좋은 시간 끝났다고만. The party is over. I guess the party's over. Hey, I guess the party's over. I guess the party's over. 발음, the party 하실 때 아웃사운드 잡아가시고 party 이렇게 발음하시고, 파티가 아니고 party 이렇게 발음하세요. 파티처럼 웨잉, party 이렇게 잡아가시고, over the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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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ver가 아니고 over, V사운드 더 윗니가 아랫입술 긁으면서 이렇게 발음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빨리 끊었냐고요? 뒤에 가시면은 아시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더 야무진강의 가족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끝난 줄 알았죠 여러분? 네, 고생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랜만에 또 이렇게 팝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와. 그래서 오늘 부를 곡은 뭐냐면요, 이것도 이제 옛날에 공부할 때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이제 원곡자는 제가 이름을 지금 기억이 안 나고요, 이제 웨스트라이프가 이 곡을 다시 한번 리메이크해서 부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노래 제목이 뭐냐면은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다시 하고 숨차라. 말은 너무 빨리 하니까 숨을 쉬어야 되겠어.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라는 노래인데, 여기서 뭐 되게 간단히 해석하면,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다, 어떤 것도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을 바꿀 수 없다 정도가 이 노래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노래가 되게 감미로운 노래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뭐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당신이 있어야만 한다, 나는 당신이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인데, 되게 가사도 이쁘고 해서 일단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완곡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는, 자 손발이 오그라드신다면은 귀를 막고 들어주세요. 제가 노래 부를 때 이게 필이 감춰가지고 얼굴이 막 오그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자 소리만 들어주세요.
얼굴 보시고 되게 막 깨시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이러면 곡도 얼굴 더 보신다. 자, 어쨌거나 광고 한번 불러드릴게요. 자, Westlife가 부릅니다.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부를게요. 마이크. 빅살이 나와도 이해해주세요. If I had to live my life without you near me, the days would all be empty. The nights would seem so long. With you I see forever all so clearly. I might have been in love before, but it never felt this strong. Our dreams are young and we both know they'll take us where we want to go. Hold me now, touch me now. I don't want to live without you.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You ought to know by now how much I love you. One thing you can be sure of, I'll never ask for more than your love.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You ought to know by now how much I love you. The world may change my whole life through, but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If the road ahead is not so easy, our love will lead the way for us. Like a guiding star, I'll be there for you if you should need me. You don't have to change a thing. I love you just the way you are. So come with me and share the view. I'll help you see forever too. Hold me now, touch me now. I don't want to live without you.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You oughta know by now how much I love you. One thing you can be sure of, I'll never ask for more than your love.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You oughta know by now how much I love you. The world may change my whole life through, but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아이고 숨 차라.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숨 차라. 아이고 숨 차라. 아, 오랜만에 이 왕국을 했지만은, 네, 어떻게 잘들 들으셨으면 좋겠고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솔직히 오늘 수업은 되게 짧게 좀 어떻게 보면 짧게 될 수도 있고 좀 약간 이렇게 길게 넋두리 하다 보니까 좀 길게 갈 수도 있는데 제발 진짜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한 주에 제가 이제 강의를 기본 한 7개에서 8개 정도를 찍거든요. 한 주에 요즘에 7개에서 8개 찍는데 솔직히 힘들어요. 진짜로 저 솔직히 말하면 진짜 저도 사람이니까. 왜냐면 일단 저도 일단 이게 제가 멀리 보고 일단 가는 거지만 당장에는 제가 뭐 이렇게 그렇다고 수익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제가 여러분들과 공부하고 호흡하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제가 좋아서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제 저도 학생이고 한데 솔직히 학교 수업은 별로 흥미가 없어요. 학교 수업은 별로 흥미가 없고 학교 수업은 그냥 말 그대로 졸업한다고 따라가는 거고 영어 제가 영어를 하면서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도 반드시 이 희열과 또 이 성취감과 또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드리고 싶어요. 영어를 하기 전에는 정말 보잘것없고 되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정말 진짜 말 그대로 요즘 말하는 그 잉여인간이었어요. 잉여라이프, 잉라. 뭐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뭐 그렇다고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군대 전역하고 나서 영어를 하면서 자신감을 얻고 영어를 하게 되려면 자신감 그러니까 영어를 하게 되면 성격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 소리 내서 뱉어보러 가냐면은 뱉어야 돼요. 문장은 솔직히 우리가 배우는 표현이 그렇게 어려운 문장이 없잖아요. 근데 아이고 숨이 차가지고 죄송해요. 근데 죄송합니다. 막상 우리가 이제 배워보면은 이제 이거를 직접 이제 써먹어 보시고 선생님 대건 씨 직접 써먹어 봤어요.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써먹어 보시는 분들은 계속 써먹어 보시는데
그냥 영상만 말 그대로 보시고 아 오늘 공부 다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는 이제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들과 지금 말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1차적인 목표는 의사소통이거든요. 어려운 말로 우리가 굳이 영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일단은 제 언론 제 일단 제 그 뭐랄까요 좌명 중에 하나. 그러니까 어려운 영어를 내가 알아듣는 건 나중에 가면 중요하겠지만은 굳이 말까지 어렵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인데 쉬운 단어를 조합해서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쉬운 단어만 가지고도 그렇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잘 부르지도 못한 노래 이렇게 불러 제게 드리는 이유는 첫째는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심어드리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저도 말씀드렸지만 노래 이런 거 제가 없었어요. 그냥 뭐 무조건 내성적이고 사람 보면 땅 보고 지나가고 사람이라 말도 못하고 이랬는데 영어를 하면서 성격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발 이제 제발 소리 내서 따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배우는 이 즐거움을 저와 함께 누리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그래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겨울 방학 때 이제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일단은 시작부터 이렇게 거대하고 화려하게 시작할 수는 없겠죠. 시작부터 거대하고 화려하게 시작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오래 가고 싶어요. 그래서 장차 5년 지금으로부터 5년 뒤에 제가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 20대니까 이제 30대 초반이 되고 했을 때는 정말 전대건 하면은 정말 이제 영어 교육계에서 알아줄 수 있는 저도 많은 그렇게 뭐 이렇게 남들과 다른 노선을 타서 저렇게 우리 때 실력을 괜찮은 놈이다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그럴 수 있는 학원 정말 제대로 된 영학원을 운영하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항상 하고 싶어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시작을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프라인 때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스케줄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닌데 매일은 수업을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또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지도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해서 하는데 어쨌거나 한 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서울이 될 수 일단 1차적인 부분은 서울이에요. 그래서 서울에서 같이 오프라인 수업을 할 텐데 꼭 참여하셔서 같이 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쪽팔리고 하는 게 뭐 있어요. 저도 하고 초나도 영어 하는데 여러분들이라고 못하실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정말 썰이 많이 길었고 또 노래 주시느라고 정말 감사드리고 하는데 주말 푹 쉬시고 물론 이제 주말에 오셔서 다시 복습하시고 댓글 다시 하셔도 돼요. 근데 일단 좀 쉬실 분은 쉬시고 주중에 달리신 분은 쉬시고 주중에 안 달리신 분들은 복습하셔야 돼요. 주말에 아시죠? 그렇게 하시고 월요일날 또 활기찬 모습으로 또 이렇게 재충전해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여러분 덕분에 늘 행복하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전대건 야문장 야무지게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guys.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에 대한 저의 사랑을 꺾을 순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